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중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테슬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소확개미분들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하루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지난주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했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우선 지난주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우선은 그 2분기에 그 네. 차량 판매 실적하고 에너지 판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1년 전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네. 훨씬 더 월가의 전문가들,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중국차의 공세 때문인 거죠. 네. 중국차의 파상 공세에 의해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어버리면서 크게 실패할 거라 기대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 기대치보다 높았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월가에서도 네. FSD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직접 운전해보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메인스트림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실적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죠. 이번 주에 네. 실적 발표를 보고 보셔야 되는데 과연 프로핏 마진 즉 실제 수익률이 증가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수익률 증가 없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오른다라면 이거는 펀더멘탈의 변동 없는 어떤 기대치에 의한 증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앞으로도 이러한 기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지금도 아마 장 개장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트럼프 암살 시도 효과가 지금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강력하게 당분간 며칠 동안 또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 연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은 네. 지금 8월 8일라고 정해졌던 것은 일론 네. 머스크가 당시 이제 3월 말과 4월 초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 하락을 에 대해서 네.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선을 친 거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을 친 거기 때문에 8월 8일 일정이 잡혔던 거고 실무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촉박했던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10월까지 연기됐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점이 8월이나 10월달로 연기된 것이 아니라 네. 프로토타입 이러한 것이 공개되는 시점이 10월달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실제로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에서 2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8월 8일에서 10월달로 연기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스페큘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것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이러면서 주가를 두 달 동안 최소한 이 로보택시에 대한 뉴스들이 부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고요. 결국은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부분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중요하게 나올 거고요. FSD 버전이 12.5까지 나올 수 있느냐, 12.6까지 지금 10월달 연기되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FSD 버전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상하이에서 제한적 도로에서 시작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 버전 테스트의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 부분들이 상하이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식들이 겹쳐진다라면 로보택시의 어떠한 관련된 일정이 8월달에서 10월달로 연기된 것은 테슬라에게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10월까지 그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선을 만들면서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ESS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 속에 ESS가 그래도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우선 월가에서는 네. 2023년까지는 ESS 시장, 테슬라의 ESS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1도 없었습니다. 네. 1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네.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분기 때 4기가와트라는 대단히 큰 실적을 냈었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27%까지 나오는 20% 후반대까지 나오는 이런 높은 수익률들이 보여졌던 부분들 그런데 네. 2분기 때는 이것이 무려 9기가 그러니까 즉 두 배가 넘게 성장을 한 거죠. 1분기 대비. 이것도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생산 설비가 테슬라 ESS는 이제 메가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했는데 메가팩토리 라인이 하나에서 지금 세 개까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늘어나게 돼 있고 관련 공장이 지금 상하이에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말 이후 내년 초부터는 상하이 공장까지 가동되는 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 네. 대단히 테슬라의
이 ESS 매출이 급증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 전체 테슬라의 매출의 한 10%를 차지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 부분들이 20%까지 상승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죠. 20%를 네.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테슬라 전체의 수익률의 하락이라든지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고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ESS가 좋고 또 하나는 테슬라 ESS는 여기에는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AI요? 네. 네, 오토비더라고 해서 네. 일종의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에너지값이 비쌀 때는 사들여서 저장을 하고 에너지값이 쌀 때에는 에너지값이 쌀 때에는 사서 저장을 하고 네. 에너지값이 비쌀 때는 갖다 파는. 근데 이것이 0.01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값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AI가 사실상 실거래를 만들어내는 이런 오토비더라는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지는 CATL의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AI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스스로 AI가 가격 변동성에 맞춰서 ESS을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크고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에 전고체 관련 이슈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퀀텀스케이프랑 폭스바겐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2차 전지 전고체 꿈의 배터리에 또 다시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고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될 것은 해외 시장들 특히 배터리 관련된 시장 정보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자료는 네. 지금 LFP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터리와 관련돼서 중국은 2024년에 필요한 전 세계에서 필요한 배터리 두 배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오버캐파서티, 과잉 생산 지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네. 가격이 대단히 급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킬로와트당 $73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전고체를 만들던 또는 요즘 반고체도 대단히 네. 중요한 미래의 배터리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소듐 배터리, 즉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고 이 소듐 배터리에 대해서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CATL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스타트업들, 영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 대단히 지금 소듐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네.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죠. 하나는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 반고체, 그다음에 이 소디움, 그다음에 NCM 기본적인 3원 계 네. 2세대인 여기에다가 알루미늄과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함량을 낮추는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기술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각각이 또한 중요한 것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즉 아무리 성능이 좋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가격이 LFP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쌀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성을 갖추길 때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양한 배터리 형식들이 경쟁하고 각축하는 시장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전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자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 가격 메리트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저는 다양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있고 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옳게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은 LFP 배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3원계 배터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고체 배터리도 지금 하고 있고 전고체도 하고 있고 네. 또 소듐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의 공장을 짓고 있는 이 공장들 같은 경우는 소듐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2세대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2세대에 대해서 음극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보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보고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양산 체계하고 대부분 다 맞물려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기술력에서는 앞서갈 수 있지만 상용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을 상용화했을 때 어떤 파트너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즉 예를 들자면 토요타 같은 경우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토요타가 파트너를 맺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네. 지금 강력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터리 시스템으로 가지 한국의 배터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또는 중국 기업에서의 파트너십이 어렵다라는 것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다면 테슬라에게 무엇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차의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과 거기에 어떠한 파트너샵트가 만들어질 것을 함께 보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엔솔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전략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내 관련 기업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사이에도 미국에서 큰 이슈가 있어서요. 2차 전지 관련된 영향도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친환경주는 하락을 하고 방산주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의 영향은 어떨 것인가. 분명하게 테슬라에게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1년에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피살을 당해서 살아남았죠. 8발의 총알을 맞고도. 그때 그 다음 날 주가가 9%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그렇죠. 올랐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에 자기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자기 크립토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립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 후보를 찍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IRA법이라든가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지원법은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해서 만든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트럼프하고 개인 골프 회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피격 이후에 암살 시도 이후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 사진들, 그 성조기가 있는 사진들을 바로 X.com에 올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앞으로 한 2-3일 동안 저는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탈에 대한 변동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 시기적인 분위기를 타서 일시적인 급등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하지만 단기에 어떠한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앞으로 큰 변동 또는 오늘 내일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필이면 이번 주 말 정도에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까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 지금 당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100%라고 보죠. 네, 그러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자기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단어를 썼고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선거 기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 기업은 좋을 겁니다. 석유 기업이라든지 가스 기업들도 좋을 거지만 재생 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아끼지 않겠다는 분명히 공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가장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미국에서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공화당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1기 집권 때 즉 정책적 준비 없이 트럼프 중심으로 집권했던 것에 대한 많은 반성들을 공화당이 하고 있어서 사실 공화당 내에는 트럼프 집권이 가능했을 경우에 대한 경제 공약이라든지 정치 공약들에 대한 대단히 꼼꼼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정치 운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떠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들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면서 2차 전지 시장마저도 축소될 거라는 이러한 판단은 저는 오판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그래서 과한 우려라고 네네. 그래서 네. 바이든 행정부처럼 빠른 속도의 상승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만만한 형태의 우상향 상승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는 테슬라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 좀 긍정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이야기해 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정수 박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